부모님들 이야기도 듣긴 듣는데 이번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재난상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거를 이해함에도 불만이 많으셨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대회 관련된 어떤 계속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얘들이 과연 할까? 초등학교는 올해 여름 때 취소도 많이 됐지만 대회 어렵게 여름 그 대회마저도 대진표 짜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어떤 그 코로나라는 이유로 팀이 빠졌어요. 네. 그러면 네 개의 한 조가 있는 조 같은 경우는 한 팀이 빠지면 두 경기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세 팀 있는 조 같은 경우는 한 팀이 빠지면 한 경기밖에 못 해요. 그렇죠. 예. 두 팀 빠지면 아예 경기도 못 할 수 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니면 대표자일 때 이 여름 하계 대회 규정은 아니더라도 그 대회 규정만이라도 넣어놔서 돌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한 조만 있으면 모르지만 두 개 조다 그러면 두 개 조끼리 현장에서 지금까지 또 친선 경기를 붙여주고 비공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이거를 대표자 할 때 미리 공지를 한다든가 매뉴얼을 만들어놔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옆에 조 두 팀에서 세 팀 남은 조하고 뭐 붙여 정식으로 섞는다든가 합쳐서 경기를 하게끔 한다든가 공식 경기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매뉴얼이 없다는 게 조금 좀 아쉬웠지. 예. 정리를 하자면 예. 대회 각 지자체별로 대회가 있는데 예. 어느 대회는 A조, B조 예. 각 조당 뭐 네 개 팀씩 있는만 예. 참가할 수 있는 대회라고 하면 예. 그 대회에서 예를 들어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예. 코로나 상황이나 어떤 개인 팀의 상황에 따라서 예. 그 대회에서 갑자기 빠져버리면 예. 그 참가 팀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예. 그러면 그 비어있는 그 조에 예. 어떤 식으로 대체해서 이 선수들에게 경기 숫자를 맞춰줄 건지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없다 보니 좀 예. 우왕좌왕했었던 예. 상황들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성적이 폐지된 대회다 보니까 예. 리그, 토너먼트 이런 형식이 아니라 한 조의 팀들을 묶어놓고 예.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며 경기를 치러야 경기수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대회의 방식으로 가려고 했었었는데 예. 팀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경기수도 제대로 채워주지도 못했고 예. 그리고 대회를 참가하지 못했었던 그런 팀들도 예. 이쪽에 참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미 채워져 있었던 팀들 채워져 있었던 대회에 예. 미리 참가를 신청할 수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예. 그런 변칙적인 거에 대한 대응이 많이 미흡했군요. 예, 예. 그런 게 좀 미흡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책임자로서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그걸 경험으로 네. 앞으로 또 이 코로나라는 뭐 비슷한 게 앞으로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그런 메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예.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네, 경우에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진표를 이게 그전 같으면 코로나만 아니면 대진표를 짜고 나서 대표자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어 팀이 사정이 있어서 네. 대회를 포기를 하면 네. 이게 징계위원회 회부 공정위원회 회부도 되고 엄청 큰 이슈거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참가 신청하고 나서 포기를 해도 전화상으로도 안 되고 공문을도 첨부해야 되고 또 공정위원회 회부도 다 돼요. 근데 참가 신청하고 나서 대진표까지 짜고 나서 빠지면은 자잘못을 떠나서 한 조에 네 팀 있는데 아니면 한 조에 세 팀 있는데 그 한 팀이 빠지면 기존에 있는 팀들이 손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손해도 손해지만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코로나만 아니면 그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징계를 안 준다, 다, 뭐 봐준다, 뭐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팀은 12세는 또 나와요. 12세하고 11세하고 10세하고 다 참가 신청해놓고 12세만 나오고 11세하고 10세는 또 안 나오고 어떤 팀은 12세 나오고 11세는 빠지고 10세는 되고 나오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부모님들 이야기도 듣긴 듣는데 예. 이번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재난상이 엄청나게 많았을 예. 텐데 그거를 이해함에도 불만이 많으셨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대회 관련된 어떤 지도자분들은 각 대회마다 네. 규정이 틀려서 네. 지자체마다도 다른데 네, 혼선이 오고 네, 단계도 다르고 또 이제 사실 저도 뭐 이해를 못한 부분 있긴 한데 물론 코로나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지만 예를 들어서 원주에 있는 팀이 네. 횡성에서 예를 대회를 한다. 네. 그러면 횡성하고 원주하고는 15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5분, 네. 20분. 네. 근데 횡성 군에서 숙박하지 않는 팀은 코로나 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돼요. 네, 지치 측에서 요구하는 네. 대로 해야 되고 네. 횡성 군 안에서 기존에 와서 숙박하는 팀들은 코로나 검사 안 받고 도착하기 2-3일 전에 코로나 검사 받아서 음성서만 제출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고 물론 그거는 안전을 위해서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쵸. 학부모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지금 경각심도 많이 네. 높아 있고 네. 가까운 데서 다니는 그런 팀들 그런 배려가 조금 아쉬웠다. 예, 무조건 숙박을 해야 되고 뭐 중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충남 내에 내에서만 숙박하는 팀만 받겠다. 그러면은 천안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충남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예, 천안시라면 또 이해를 하지만 천안시 외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충남이라고 그러면 충남이 포괄적인데 네. 좀 그런 매뉴얼이 좀 아쉽다. 네. 각 대회마다 틀려서 그런 불만도 지도자들한테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 대회를 주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 아이들도 그렇고 그 위험 속에서 아이를 보내야 되는 부모님의 입장도 그렇고 예. 코로나 아니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일들이 예. 지금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예. 모든 게 다 이제 누구 하나 불만이 없는 분들도 없고 경기력이 뭐 맞습니다. 운동을 네. 못해서 경기력을 네. 우리 팀 같은 경우도 2주간 집에서 개인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를 하고 단체 행동을 전혀 못하고 네. 첫 대회를 갔어요. 첫 대회를 가서 이틀간 물을 만들고 경기를 네. 하는데 전반 한 10분, 15분은 네. 몸 좋아요. 네.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거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체력이 떨어져서. 덥지, 습하지. 네. 운동만. 왜냐면 이게 개인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이게 단체 운동이잖아요. 그쵸.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온 문제도 그렇고 그 속에서도 이번 두 대 치르면서 제가 좀 긍정적인 것도 사실 발견했어요. 그래요? 예, 네. 이 개인 운동이라는 게 그 개념을 애들 잘 이해를 못하고 네. 개인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틀리거든요. 네. 특히 성인들은 뭐 대학생, 고등학생들은 단체 운동도 단체지만 개인 운동에서도 많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는 아이들은 개인 레슨이 개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매일같이 레슨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치료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제가 얘기하는 개인 운동은 혼자 스스로. 네.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준다 하더라도 네. 그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아니, 걔네들이, 얘들이 과연, 할까?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네. 10초, 20초만 찍어 보내놨거든요. 네. 우리가 훈련 프로그램은 1분인데 네. 10초, 20초 했다는 것만 보여주고 그러면 사실 호흡 올라올라 하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도 되다 보니까 어떻게 개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호흡을 올린다? 이런 걸 아이들 스스로 저학년은 모르겠는데 5, 6학년은 느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제가 써서 오라고 했더니 네. 아이들이 아 이게 성장을 했구나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코로나라는 게 아예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핑계 삼지 말고 이 상황에서도 좋은 거를 찾아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긍정적인 면도 제가 발견했어요. 네. 아이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죠. 네. 개인적으로 많이 배워야 되는 시기인데 예. 배우지도 못하고 뭐만 하면 통제되고 각 팀마다도 뭐 학교 팀은 이렇고 클럽 팀은 이렇고 뭐 클럽 팀은 어디 가서 훈련할 수 있다 학교 팀은 못한다 이러면서도 서로 간의 불만들 그렇죠. 이런 게 너무 많이 증폭이 돼서 올 여름에 안 그래도 더운데 대회는 해야 되고 정말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감독님 탓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예. 네.